냄새 굉장히 좋은데 먹어볼까? 안녕하십니까, 예르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관찰해 볼건 바로 우리 꿀벌 친구들인데요. 우리 꿀벌 친구들은 요런 봄이 지나고 이렇게 여름이 다가올 때 화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벌이 화분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화분을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비를 착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꿀벌도 쏘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진짜, 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장비를 꼭 착용하고 쏘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벌 관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야,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에 5통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12통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 꿀벌 친구, 여기 화분 채찍입니다. 화분 채찍이. 우리 꿀벌도 많죠. 그래서 요거를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주면 이 검정색에 여기 밑으로 이제 화분이 들어옵니다. 꿀벌이 화분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꿀벌 화분을 들고 있는 녀석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꿀벌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 노란 다리에 노란색이 보이시죠? 네. 여기 꿀벌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화분을 들고 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화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바닥에 있는 친구도 보이시나요? 왼쪽 다리에 붙여있네요, 오른쪽 다리가. 자, 요렇게 화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꿀벌 친구를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엄청 신기해요. 우리 꿀벌 친구들이 화분을 얼마나 가져다 와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꿀벌 친구들이 화분을 가져다 줬습니다. 요거 보면은 되게 알갱이가 진 이렇게 생겼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한쪽에다 몰아볼게요. 우리 꿀벌 친구들이 가져온 화분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 꽃에서 나오는 거를 이 녀석들이 몸에다 붙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자,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느낌이 어떤지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오,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꾹꾹 뭉쳐지면은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제가 크게 하나 뭉쳐보겠습니다. 오, 제가 한 움큼 해서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데요. 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약간 여러분들 액괴라고 하죠? 액체 괴물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그런 거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와, 이 느낌이 촉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와, 신기하다. 되게 엄청 부드러운 약간 가루를 모아 놓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와, 신기하다. 느낌 촉감이 너무 좋아요. 와,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천연이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하니까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만지고 놀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여기 손 끝에 이렇게 보시면 묻어 있는 데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와, 그 모래 있죠? 엄청 얇은 모래. 그런 걸 모아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 놓은 것 같아요. 엄청 고운 모래를 만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 고운 모래보다 이게 더 고와요. 와, 신기하네요, 느낌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꿀벌 관찰과 화분을 한번 채취해 봤는데요. 정말 이 화분 매력적으로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묘한 꽃향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향기가 납니다. 와, 신기합니다. 보통 액체괴물보다 요런 거 만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와, 재밌다.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통째로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재밌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 꾹꾹 누르니까 마치 그 옛날에 그 모래 있죠, 모래. 모래를 갖고 노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오늘 신기한 꿀벌들을 관찰했고 화분도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참 신기하네요. 저도 오늘 참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손에 이만큼 묻었어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안녕.